그 성범죄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법률에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그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자체가 성적 수치심의 유발이거든요.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. 법률에 있는 용어이고 법원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. 그래서 이런 추행 피해 또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나요라고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은요, 그 10대, 20대, 30대 피해자들은 깜짝 놀래요. 왜요? 꼭 느껴야 되는 건가요? 라고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성적 빡치심을 느꼈다고 정답에, 저게 더 정답인데. 그런데 이 노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시려고 해요. 이게 노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시절에 60대 이상이 경험했던 어떤 형법의 시절은 강간과 강제 추행의 죄가 정조에 관한 죄였어요. 형법에 정조를 침해당하는 죄거든요. 그래서 이런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본인이 하다 보니 그 수치심이 강요받고 본인이 거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도 있고요.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려는 것도 있고요. 그런데 자, 수치심은 누가 느껴야 될 감정이냐? 피고인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. 가해자들이 내가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느껴야 될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지금 어떤 법률 체계라든지 법원의 판결 방식이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참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한테 한대 맞았어요. 그래서 막 거기가 깨지고 그랬는데 나한테 와서 너 부끄럽냐?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부끄러운 거랑 무슨 상관인지 그러니까.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한 폭력을 당한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고 사법기관이 대신 복수해 주는 게 사법체계의 핵심인데 왜이 시점에서 부끄러운지를 그러니까요. 저는 물어봐야 되는 수치심이나 나로를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거는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에서 이제 법률에 손을 좀 봐야 되겠죠. 시대에 상당히 낡은 개념이거든요.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이 세대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이고 그렇죠.